경상도에 한 군데 있어요. 양산 통도 사이에 있고, 우리 강원도 쪽에는 네 군데나 돼요. 왜 강원도 쪽에 집중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강원도가 좋습니다. 강원도가 좋아서 그런가? 강원도에 월정사 중대사자, 그리고 설악산 봉정아, 그리고 사자산 거풍사, 그리고 이곳 태백산 정암사예요. 정암사. 이 정암사는 자장률사의 말년에 주로 말년에 장건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 장건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강릉에 계셨는데 강릉 수다사에 수다사를 장건하시고 그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꿈속에서 그 중국 오대산에서 사리를 건네준 그 스님, 중국 오대산에서 만났던 그 스님, 인도 스님을 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인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송정, 오늘날에는 한송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송정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희 강릉을 가보긴 했지만, 어쨌든 한송정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송정을 가보니까 한송정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문수보살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니 문수보살을 만나려거든 그곳이 어디라고 했죠? 갈반지,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백산을 오셨어요. 태백산 갈반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갈반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갈반지, 그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반지, 그냥 갈은 칡갈자잖아요. 그러면 칡이 모여 있는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칡이 많은 곳을 한번 찾으러 제자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칡을 많은 곳을 찾아보니까 어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칡덩쿨이 아주 엉켜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엉켜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그곳에 뱀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이 여러 마리가, 한 10여 마리가 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들이 자장률사에게 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생에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수행을 개을 위해서 지금 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잘 일깨워 주시고 이제 당신께서 저희들을 잘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수행자로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었던 자리 밑에는 금은 보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금은 보화로 저를 장건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성남사라고 하는 성남원이라고 하는데 성남원이라는 절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곳이 나중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갈래사라고 바뀌어요. 갈래 칡갈차. 칡갈자를 써서 이제 칡을 인연으로 해서 왔다고 해서 갈래사라고 하다가 나중에 바로 이곳 지금 현재 이름 정암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건설화이고요. 또 자장률사와 관계된 설화, 자장률사의 열반과 관계된 설화도 있어요. 자장률사 뇌에 말년에 또 어떤 노인이 아주 허름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찾아왔어요. 노인이 죽은 강아지를 안고는 찾아왔어요. 죽은 강아지를 안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보아하니 만나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스님이 만나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장률사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감히 당신이 왜 큰 스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큰 스님께 자장률사께 가서 고합니다. 그러니까 자장률사께서 그냥 적당히 잘 타일러서 보내도록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상에 사로잡혀서 나를 몰라보는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죽은 강아지가 사자좌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자좌로 변해서 그 사자좌를 타고 유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장률사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말년에 한 번 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가야 되는데 문수보살을 이제는 친견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야만 정상적으로는 뵙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바위에 올라가서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정에 들 테니까 3개월 후에도 내가 선정에서 깨어나지 않거든 나를 적당히 정리를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실제로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후에 제자들의 꿈속에 나타났다고 해요. 제자들의 꿈에 나타나서 어떤 분이 나타났대요.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는 당신의 스승이 입적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스승의 유해를 잘 화장해서 모셔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미 선정에 든 상태로 입적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잘 모셔드리고자 했는데 그때 스승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몸은 더 이상 이제 인연을 다 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몸은 이미 특결이 되어 있으니 의탁할 곳이 없구나. 너희들은 부디 계획 의지에서 생사의 고해를 건너도록 하여라 라는 당부를 하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자장유사를 잘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장유사의 열반하신 곳이 자장유사가 열반하신 곳이 바로 이곳 정암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정암사가 우리 자장유사가 우리 불교에 그야말로 크나큰 공헌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열반하셨던 곳 당시 창건하시고 열반하셨던 곳이니까 특별히 더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광 법우 형제님들이 이곳에 정말 오셨는데요.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성년불자들도 오셨어요. 성년불자들도 오셔서 오늘 성지순례를 더욱 빛내주셨고요. 우리 합창단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숫자를 세어보니 한 30분 되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그 정도 인원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부른 그 공덕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곳에서 기도한 그 힘으로 우리 불광이 어서 안정을 찾고 또 화합을 되찾고 반드시 우리 불광이 옛 영광을 되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가 이 불광사에 와서 지금 이 불광을 함께 불광호를 함께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인연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원한다고 하면 다 줄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근데 우리 불광사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이 뭐 죄인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 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법회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 아예 서약서를 썼어요. 서약서를 써서 불광사를 굳건히 지키기로 서약서를 썼고 또 불광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라라는 내용이 우리 서약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약서대로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면 어떤 것이든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제 사형 사제들이 뭐 원한다면 저는 어떤 것이든 다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광사의 안정만큼은 불광의 영광만큼은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장율사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지만은 자장유사가 어떤 원력으로 이 정암사를 창건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건 정암사만이 아니에요. 한국 불교를 이렇게 세웠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몸을 바쳐서 한국 불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 불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세운 불교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스님께서 큰 원력을 세우셔서 우리 불광사를 창건하셨어요. 큰 원력으로 창건하셨어요. 그 원력으로 창건하실 때 그냥 우리 문도 스님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불광사가 세세생생 도심포교의 도심전법의 전당으로서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로서는 그 이 큰 스님의 명령만큼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지켜나가겠다. 불광은 지켜나가겠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민족의 정기가 어려있는 이 태백산에서 우리가 기도 잘 하고, 오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 잘 하고, 그, 이 기운으로 우리 불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원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는 외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불광 실행 4단계를 함께 제가 선창하면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불광 화이팅. 불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감자 여러분.